안녕하세요. 연예가 복덕방입니다.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때문에 골치 아픈 연예인들 많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수 B, 정지훈 씨 상황을 살펴봅니다. 정지훈 씨가 강남역 건물주가 된 것은 지난 2021년 6월. 정 씨는 920억 원을 주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8층짜리 3형 빌딩을 부인 김태희 씨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와 6:4의 비율로 사들였습니다. 건물을 살 때 매입금액의 절반가량인 45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요. 당시만 해도 대출금리가 2%대 중후반으로 월세 2억을 받아도 절반만 이자를 내고 매달 1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때였습니다.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은행이자가 급격히 올라서 연 5~6%대로 비싸졌습니다. 두 배가 된 거죠. 단순 계산을 해도 B는 매달 은행이자를 2억 원가량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1000억 원대 빌딩을 갖고 있지만 매달 한 푼도 남는 게 없다면 그야말로 사는 낙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얼마 전 정 씨가 이 빌딩을 1,400억 원에 매물을 내놨다가 거둬들인 해프닝이 있었죠. 아마도 대출이자 부담이 원인이 아니었을까요? 연예가 복덕방 여기서 마칩니다.